새벽 기도단에 참여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52장,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비들고 일어나. 오늘 주제는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 예수님을 우리의 군대 장관으로 모시고 우리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나갑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충성을 다하라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 358장입니다.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비유.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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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358장 원수들이 위로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비도 많이 오고 또 이렇게 바람도 불고 했던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단전 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 아침 깨워주셔서 2022년 10월 4일 화요일 오늘 또 우리 주님 앞에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시작하오니 이 한 날을 온전히 주님께서 경건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시편 60편 말씀입니다. 시편 60편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끝절 2절을 11절 12절을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돗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군 골짜기에서 쳐서 만 2천명을 죽인 때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하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 시편 60편은 우리 다윗이 이제 왕도 되었고 그리고 아주 선정을 베풀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는 주변에 여러 많은 국가들을 이렇게 전쟁으로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백전백승이었습니다. 그는 늘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꼭 물었습니다.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전쟁 이거를 성전이라 그래요. Holy War. 거룩한 전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방도 찬송가 불렀습니다마는 예수님을 우리의 대장으로 삼고 나가는 전쟁은 백전백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우리 주님께 묻고 나가는 전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아주 전승기 때에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표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다윗이 교훈하기 위해 지은 믹담이라 이랬는데 우리 지금까지 믹담의 시를 네 편을 읽었잖아요. 오늘 그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요거는 교훈을 위한 믹담이다. 믹담의 뜻은 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후배들에게, 후배 정치인, 후배 왕들에게 이제 이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지금 이 믹담을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뭐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왕이 될 사람 또 대통령 될 사람이 승리의 비결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만 맡기고 나갈 때 승리하더라. 이거를 지금 가르쳐주기 위한 그런 믹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둣에 맞춘 노래라 그랬는데 이 수산 에둣이라는 것이 그 꽃의 이름을 딴 곡조의 이름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곡조인지는 우리가 몰라요. 근데 이 곡조는 상당히 좀 활기찬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1절에 보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굉장히 이게 분위기가 밝아요. 응?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2절 이 내용은요. 소망 중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하는 내용으로 다 돼 있어서 이 시편 60편이 참 밝은 시편이에요. 왜냐면은 이거는 전쟁을 승리하고 부르던 노래입니다. 다시 우리 표제로 갑니다.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여기서 아람 나온 것이 오늘날 시리아를 얘기합니다. 여기 시리아 북방과 전쟁하는 동안에 그의 군대 장관 요압이 돌아와서 에돔을 어디서 쳤느냐?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이 소금 골짜기라는 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성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게 많은 소금 골짜기가 있었어요. 여기서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요압은 12,000명을 죽였는데 다윗이 그에 가산해서 6,000명을 더 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역사서에는 18,000명 죽였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6,000명 차이는 요압은 요압 장군이 12,000명 죽였고 다윗이 이제 그렇게 많은 전사들을 내고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그때 이제 부른 노래였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요 배경을 조금 더 우리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앞에 그 사무엘 하 8장 13절에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 하입니다. 8장 13절인데 그 사무엘 하는 다윗이 이제 왕이 돼서 한참 잘 나갈 때 기사를 적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8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더라. 이렇게 해서 이 에돔 사람을 다 자기 다윗의 종으로 만들고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1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보니까 18,000명 이 다윗이 주인공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금방 우리 시편에서는 요압 장군이 12,000명 이렇게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합해서 이런 숫자가 아닌가 그런 내용입니다. 요 사무엘 하와 같은 역사를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역대 그냥 찾지는 않습니다. 역대상 18장 11절 12절 역대상 18장 11절 12절에도 똑같은 구절이 나와요. 다윗이 18,000명의 에돔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들을 다 자기 노예로 삼고 여호와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우리 본문 말씀으로 1절 갑니다만은 자 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버려셨어요. 두 번째는 흩으셨어요. 세 번째는 분노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전쟁 상황 속에서 있었던 이것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이거를 우리 오늘날 대한민국 현실에도 그대로 이게 비교가 되지요. 우리를 버려두신 것 같고 헛도시는 것 같고 분노하시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참 우리가 어제도 개천절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광화문에 나와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장미가 땅에 떨어진 거 다시 세우고 나라의 기강을 세우고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했습니다만은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십니다. 이게 이제 지진이에요. 지진. 갈라지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틈을 기우소서 이 갈라진 것을 메꾸게 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이 기우라는 것은 이거를 메꾸게 하시고 왜냐하면 땅이 흔들렸습니다.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3절에도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지금 이 상태가 이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제는 승리의 깃발을 주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위하여서 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와도 전쟁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피폐합니다. 피곤해 있습니다. 또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 틈새를 막아주시고 그리고 이 백성의 지금 모습은 마치 진한 포도주를 마시고 비틀거림과 같은 저들인데 이제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앞장서서 승리의 깃발도 주시고 진리를 위해서 살게 하는 금방 우리 불렀던 찬송과 우리 진리의 군병 정말 그런 것 같은 이런 나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셀라. 자 이제부터 5절부터 12절까지가 소망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요 시편이 너무나도 귀중하고 아름다워서 그런지요. 시편 108편에도 그대로 이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08편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8편 6절부터 13절이고 여기는 5절부터 12절인데 뭐 절수도 거의 뭐 비슷하게 108편하고 이렇게 찾아서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8편은 여기도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원수를 다 제압하고 승리하셨다는 그런 개가의 노래인데 이 108편 1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다 하고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우리 시편 56편 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또 여기서 인용하잖아요. 응? 다윗이 참 어려울 때에 이것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르다. 만민을 통치하시는 우주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걸 하거든요. 그리고는 그게 이제 6절부터 끝절 13절 요 내용과 금방 우리 지금 읽으려고 하는 시편 60편 5절부터 12절 절수도 안 틀립니다. 거의 한두 단어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꼭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60편 5절 여기 108편 6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로 응답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요 구절도 참 우리 요절처럼 참 귀중한 말씀이잖아요.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60편 6절 앞에 그 저 108편하고 똑같이 나가요. 6절에 보니 하나님이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그 다음부터 아홉 가지 이방 나라가 나와요. 자 6절에 쉐겜 숫곳 7절에 길랏,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뭐 물론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는 다 이스라엘 그 같은 족속이지만은 여기서 지파별로 이렇게 나오는 것도 다 통치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 8절에 보니까 모압이 나오죠. 에돔이 나옵니다. 블레셋에서 나옵니다. 이 아홉 군데 전쟁에 대해서 승리했던 그런 것을 다 검명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에게 정말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 다시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심 성화의 말씀으로 말하되 내가 뛰놀리라. 누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뛰놀리라. 이런 아멘. 말씀입니다. 아멘. 뛰놀리다는 이 뜻이 뭔가니 그 모든 것을 통치하겠다. 또 하나님께서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겠다. 또 이 뛰놀다라는 것이 댄스와 같은 것이라고 영어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댄스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좋으셨으면 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쉐겜을 하나님께서 정복하십니다. 수고 골짜기를 청량하십니다. 길라시 내 것입니다. 므낫세도 내 것입니다. 에브라임도 내 머리에 두고입니다.
유다는 나의 규명, 또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니 블레셋이 나로 말미암아 외치리라. 이거 하나님이 우주의 하나님, 온 열국의 하나님, 하나님이 다 다스려 주신다는 이 내용의 말씀을 여기서 아홉 가지 지명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뛰놀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보니까 그 8절, 9절에 두 번이나 에돔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아까 표제 있는 대로 그 에돔을 이렇게 이제 멸망시키고 이렇게 나온 그거와 연관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 8절에도 보니까 에돔에는 나의 신비를 던진다. 9절에도 보면은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그 여러 주변의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지명을 절대로 이렇게 보면요. 그 저기 요즘은 우리가 뭐 세계 지도가 나와 있고 전체 지형학이 발달돼서 우리는 잘 압니다만은 다윗 때는 그런 지형을 다 모를 때입니다. 지금 조사해 보니까 그 노아 홍수가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땅이 다 갈라질 때에 오대양 육대주로 오늘처럼 날라졌고요. 그때 히말라야 산맥이 생기고 세계 대협곡이 그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그랜드 캐니언이 생기고 대협곡이 여기 그 시베리아, 러시아의 시베리아부터 저 밑에 나일강이 시작되는 빅토리아 호수까지 모두 이게 몇 킬로인가 하면 6,400킬로미터예요. 엄청난 길죠. 6,400킬로. 이거를 대협곡이라 그래요. The Great Rift라고 합니다. 이 협곡이라는 게 이게 중간에 땅이 꺼졌다는 거예요. 이게 땅이 이제 나눠질 때 이게 쭉 끊었습니다. 그 이 대협곡 가운데서도 6,400킬로입니다. 강으로는 여기에 보니까 저 위에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저 남쪽에는 나일강이 흐르는 그 협곡입니다. 거기에 요르단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협곡한테 한가운데 자리가 팔레스타인, 오늘날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 그 자리가 세계 협곡 안에서 제일 낮은 위치. 염해, 사해바다라고 하는 염해가 마이너스 400m 지중해보다 그렇게 낮아요. 그러니까 거기 지중해부터 여리고성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 보면 기가 몽몽해요. 이제 거기서 쭉 내려와서 그래서 지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중해와 같은 것이고 거기서부터 250m 내려와야 여리고예요. 그리고 여기서 400m 내려와야 요매입니다. 제일 세계에서 낮은 지역에 있는 땅이 이 협곡이는. 그리고 저 위에 갈릴리 가면은 마이너스 212m입니다. 이게 다 낮아요. 이 대협곡. 그래서 이제 여기 따라 이 석회암 지대가 발달돼서 자연 동물도 많고 또 굴도 많고 지형이 대체로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수문다길리게 참 좋은 지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협곡 6,400km의 한가운데 있는 팔레스타인 땅이 제일 낮다는 거. 그거를 이제 기억하시면은 아, 그 주변의 그 땅들이 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보다는 높은 지대에 다 있는 땅들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 때는 하나님께 그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건넜던 유프라데스까지 우리 땅이 되게 하시고 또 저 밑에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까지 이거 다 우리 용납이 되달라고 기도하면서 전쟁했는데 과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 자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최대 땅이 다윗 때 그때 정복한 땅인데 이 땅을 그대로 자기들도 회복해달라고 지금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은 딱 보면은 그게 두 개 강이 딱 있고 이게 앞에는 유프라데스가 밑에는 나일가 그게 다윗의 별이 딱 있는 거예요. 요거는 뭔가 하니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할 때에 시온주의 운동의 결과로서 이제 자들이 독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다 이 이스라엘로 고토로 돌아오라. 그래서 지금까지
그 운동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를 알리야 운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뭔가니 다윗 때 전성기에 있던 이 땅을 회복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 누구하고 부딪혀요? 팔레스타인 나라가 늘 부딪혀요. 늘 영토 문제입니다. 땅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국기가 그렇게 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영토를 다윗이 이렇게 했더니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전쟁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시니라. 또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래서 백전백승의 그런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 오늘 이제 마지막 절 두 절을 읽습니다만은 우리 60편 11절에 보니까 10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도와주시고 그러는데 때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 전쟁하다 보면 그래요. 피곤하고. 그럴 때에 이 다윗이 간절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를 도와 대적을 좀 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람의 구원은 다 헛됩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는 다 헛된 거예요. 우리 사람이 계획하고 기회한 것은 다 제한이 있고 다 끝이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참 이건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그러나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심이다 하고 이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우리 모든 대적을 다 밟으신 하나님만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60편의 내용입니다. 아멘. 이 시편은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할 때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여기에 이름이 다 나오잖아요. 그 나라 다 같듯이 우리들도 때로는 하나님과 은밀히 기도할 때에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물론 영혼을 불쌍히 하고 위에서 기도도 하지만은 때로는요 하나님은 사람은 우리가 미워하지 말고 죄는 미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떤 사람의 관계다도 보면은 원수라는 게 우리끼리 원수지 하나님 편에서는 그분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 배후에 그렇게 만든 죄 요거는 미워해야 합니다. 그 사탄 그거는 미워해야 합니다. 그거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잘 우리는 깨닫고 여기 지금 전국을 찔려야 돼요. 하나님이요 여기에 있는 대로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니 사탄 원수 마귀예요. 이거를 반드시 분쟁하여 주시고 거기서 이제 노예가 됐던 그 사람도 결국 구원을 받아야 될 우리 형제 자매가 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할 때 시편 60편이 귀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편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시편 60편을 통해서 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든든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힘이 넘치는지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때로는 전쟁하느라 지쳐있고 또 서로 간에 민족과 민족끼리 이렇게 파괴가 되고 또 갈려있고 편이 갈려있는 이런 현실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모든 사람들 서로서로 미워하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좌니 우니 사람을 미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멘. 이 배후의 역사는 사탄을 미워하며 이 죄악들을 우리들이 미워하며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성화시켜주시고 아멘.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만나는 분들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는 이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오며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 담아 주님 앞에 바치온 예물이오니 주께서 이것을 받아주시고 하늘나라 창고에 쌓아두시오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건강 지켜주시고 또 저들의 재정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가정가정마다 그 행복과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가정 또 우리의 자녀들 가정을 주께서 축복해 주셔서 아멘. 헌사도 이루어지고 또 주신 귀한 손주도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가정 자여손이 하나님 잘 믿고 복받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